뭐 무당이 좀 우습거나 이러진 않아지요?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죠. 우습게 볼 이유가 없답니다. 우습거나 이러진 않죠. 아, 무섭거나? 아니, 우습거나. 아니 우습거나. 아, 그러진, 그러진 않죠.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한, 안, 왜냐면 별 관심이 없으시거든, 그게.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팔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 해에 좀 이상해가 몇 번 봤어요. 올해도 사실 편하시진 않잖아요, 그지요? 몸이 건강이 작년부터 엄청 안 좋아졌어요. 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도 건강이시고, 네. 사실상 뭐 편하실 사주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사주 팔자를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네. 편한 삶을 사셨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 하고 싶은 데는 살았는데. 본인 고집이 있으시니까는. 내 하고 싶은 데는 그냥 네. 나는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좀 그리 살아. 계속 만나고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네. 그냥 내 하고 싶은 건 하고. 근데 몸이 아프시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2년 동안 그냥 전국 떠돌아 다녔어요. 미쳐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 절에 같은데 막 이쪽도 다 떨어다녔다니까. 신은 봐지 그랬어요. 그런 게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것들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그런 게 싫어. 그런 기운이 좀 있어, 있어. 뭐가 뭐 싫다고 받고 좋다고 안 받고 일하나? 그 신병은 없어.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어. 내가 볼 때도 조금. 그 조금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 예. 귀신이 보이진 않는데 느껴진다니까. 느낌에? 전에 어떤 어디고 남양주구 절에 갔었거든. 어디고. 그 절에 갔었는데 그리고 귀신이 가위를 눌리더라고. 그 젊은 여자가 죽고가 들어왔는데 그 며칠 있었는데 와 가위 진짜 눌리더라. 자는데 확 깼다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가 좀 아 뭐 귀신이 있긴 있는 분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좀 그런 그때 그 귀신이 얼마나 여자 귀신 젊은 여자 얼마냐고? 그 귀신이 얼마나 걷기도 하고. 오기는 뭐 귀신이 없나? 그 오는 것 같은데. 20대 초반인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네. 아이고. 오래됐는데. 대주님 사주가 사주팔자가 태어나실 때부터 아까 줄을 다 가지고도 태어나셨고 우리네 같은 사주, 우리네 같은 사주로 하면은 무당이나 스님이나 요런 기운들, 신의 기운이라든지 종교에 관해서 약간 요런 기운들을 날 때부터 조금 타고 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태어나신 예, 분이라 내가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많은 진짜 싫어. 그러니까 스님 팔자 맞아. 내가 봐도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안 되거든. 아니 사람 만나고 내가 잘해줘도 내가 욕을 먹는다니까. 얼마 전에 대화도 안 되거든. 네. 대화보다는 내가 잘해줘도 내가 욕을 먹는다. 이게 싸우고 막 내한테 시비 걸고 그런다. 그 난 얼마 전에 그걸 겪었다니까. 아 열받아가 두드려 패피했어요. 그렇게 고발하더라고 새끼가. 두드려 패니까 고발하지. 아니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술 같이 먹다가 괜히 시비 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술이 된 상황에서 아니 나는 술이 안 되면 중지라. 술 되면 이게 날아가더라고. 술 패면 안 돼요. 맞아야지. 그래 고발하나. 그렇게 몇 년을 그게 아는 사람인데 많이 맞지도 않았어. 어느 정도 내가 그리 심하게는 안 패요. 사람 그리 함부로 패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고발하잖아요. 조금 그래도 고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아니더라고. 사람이 만나도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딱 이 되더라고. 상극인 그런 사람을 만나. 사람 그런 게 내가 사람 잘 안 만나려고 그래. 최근 또 몇 년 한 10년 거의 사람을 안 만나서 내 혼자만 생활했거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둘이 있거든. 계속 술 한 잔씩 먹으면 와, 이상한 뒤끝이 안 좋네 만나도.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내가 볼 때. 둘이 다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는 내보다 훨씬 많아. 근데 하는 거 보면 아이씨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우리 나이 무제롭고 그런 그 생각이 드네. 둘이 그거. 아이고. 근데 이제 대주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또 이제 상대들은 또 똑같이 생각합니다. 고집도 애지간하게 세시다. 고집이 아니고 그리 고집은 안 세는데 본인 네, 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에요. 고집인데 그냥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나는. 남한테 피해 주거나 그러지 절대 안 해. 남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갖고 계신 이제 고집 세신데 어찌됐든 올해 50이시면 요새 100세 시대라 치면 반 100년 사신 거라. 그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명도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았어. 왜? 그 혼자 그렇게 겐토 때리는데 자꾸. 겐토가 아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다니까.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 큰 사고가. 아...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그리 사고 많이 났는데도 많이 안 다치고 오래 살았어. 못 살겠다 진짜 참말로.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 그 죽는 게 그런 거지 사람이. 어차피 하면 죽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팔자가 너무 세시라. 팔자가 좀 역마살이 좀 심했어.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는데 전에는 30대 때는 진짜 심했어. 역마살이. 누가 자꾸 끄는 것 같이 밖에 그래 다니시잖아. 뭔가 그런 게 조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내가 누군가 자유로워지진 않겠지. 그게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어. 20살 때 그 오토바이 사고를 엄청 크게 당했어. 근데 한동안 유체 이탈을 한다니까 몸이 안 느끼다가 한동안 있다가 탁 사고 난 순간에 그리 됐다니까. 죽었다가 그런 게 좀 뭐 살아난 그런 게 있었어. 그 이후에 좀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20살 때인데 그때 기억을 하거든.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대주님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태어나실 때부터 요 저희 같은 기운을 좀 가지고도 태어나셨고 벌전도 조금 가지고도 태어나셨어요. 예? 벌. 벌? 벌. 벌전, 벌. 본인이 갖고 뭐 본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뭐 그걸 갖고 태어나셨다기보다는 윗대 어른들이 잘못하신 무언가에 그런 영향으로 어쨌든 진주 강씨라고 강씨성을 쓰고 계시니까 아, 조상님 중에 조상, 예. 그런 벌을 벌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굉장히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그럼 업이네 업. 업이죠 업. 아, 어떻게 보면 업이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네. 그걸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야. 그래 내가 저기 산소를 가봤다고 10대까지 우리는 다 해놨거든요. 20살에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 그 조상 중에 그 전에 그분도 그래 조상 중에 있는 거 한 명 있다 하더라고. 20살에 돌아간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업을 가지고 같은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집안 자체에도 우리네가 지요렇게 방울붙이 흔들으라는 할머니가 있다. 외가 쪽에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보니까 맨날 내보고 욕을 하더라고 어릴 때 가면은. 그러니까 주말 때 어릴 때 중학생 때 갔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인상 자체가 좀 그런 욕심이 세 보여. 외할머니가 맨날 보면 욕만 하고 내 보면 그런 기억이 있어. 과자 사 먹으면 욕하고 뭐 하면 욕하고 엄청 욕하더라. 인상이 좀 그런 좀 인상이더라. 좀 그런 쪽 무당 쪽 그런 인상.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받고 계신 자손이세요. 자손이시고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어쨌든 내 부모가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현존에 계시는 분이 없으시더라도 네. 그 전에 몰라 있었겠지. 분명히 네, 있었을 그렇게 기운이 있겠네. 많이 내리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님도 평범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그런 게 없다 싶으면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평범하게 사셔야지. 근데 여자가 막 결혼하자고 20대 때 그래도 나 싫더라고요. 여자가 좋다고 따라와도 싫더라고. 그것도 좀 그런 게 이상하지 좀. 일반 남자가 좀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싫더라니까. 남자도 싫고 여자 싫고. 남자는 그렇게 술 한잔 하는데 친구 하면 괜찮은데 여자는 이상하게 이 옆에 좋다고 와도 싫어. 20대 때는 엄청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이. 희한하지. 그게 일반적이지 뭐 타다님이 그리 인물은 좋으시잖아요. 20대 때는 확실히 달랐지.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 지금도 안 나쁘십니다. 20대 때는 둘둘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이 그 회사 다니면 둘둘 따라다녔다. 미팅 하라고 막 따라다니고 내가 안 했다니까. 그래도 따라다니더라. 제가 생각 못 했나는 그리 따라다니까 싶더라. 안 만나주니까 점심 시간에 그 나가 내 졸졸졸 따라다니고 아직도 기억이 나. 그 회사. 뭐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죽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닌 예. 것 같고 뭐 이때까지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는데 뭐 나는 명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다 그 말이지. 예, 그런 말씀 아까 전에 예. 앞에 예. 싹 이렇게 지나가셨거든. 예. 명을 내가 그 죽을 고비를 그만큼 넘겨서 이만큼까지 사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데 괴롭히는 것들 나를 자꾸. 이때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자꾸 괴롭히는 것더라고. 누가? 누군가는 모르지. 그러니까 귀신이나 누군가 있겠죠. 그럼 왜 귀신이나 누군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눈에 아니죠. 보이는 존재가 내가 아닌데 자꾸 나를 좀 괴롭히는 거는 이때까지 살면서 딱 생각해보면 안 되게끔 자꾸 한다 그 말이죠. 뭘 하면 안 되게끔 자꾸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무언가 뭐 대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뭐 해결을 해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해결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아니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리 싶었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 생각을 해서 그런 존재가 있겠는데 그게 심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때 살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게끔 좀 한다 그런 생각이 들. 그게 생각이지 생각. 내 생각이 내가 신이 아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무겁다. 이게 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만의 이제 혼자 사로잡혀가지고 한 이 무언가들을 그냥 자기 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나 혼자 있어도 요즘에 소통을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들은 난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소통을 할 수 있어. 그냥 사람을 안 만나도 요즘 시대는 혼자 있다고 거기 고립된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하잖아. 혼자 있어도 그런 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틀리다니까 세상이 틀린데 꼭 사람을 만나가면 술을 먹고 이 관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럼 혼자 생각도 다 하시고 다 하신 전부 만대 보러 오셨어요. 그냥 이런 게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와봤어. 점을 이래 보러 오셨으면 예. 그래도 이제 이 무당이 하는 얘기도 좀 잘 들으시고 예. 가셔야 되는데 아. 내가 얘기하면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하신다 이거. 말 안 할게. 예. 두 마디 하시잖아. 아, 그래. 사주팔자가 그렇게 타고 나셨어. 날 때부터 나셨기 예.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를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데 뭐 이 세상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 못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굳이 그런 게 이게 인연을 만나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걸 자꾸 이리 만나가 내가 사람 만나가 안 좋으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일은 하십니까? 일은 못 하고 몸이 안 좋다니까. 그 그냥 이제 집에만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저는 좀 해서 일하는 게 꽤 됐네. 5년 이상 된 건.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안 떨어져. 그래 당뇨 걸리고 뭐 하고 몸이 뭐. 허리도 안 좋고. 이거죠. 지금 혼자 계셔요? 혼자 살지. 예. 혼자 살지. 10년 넘었는데. 10년 넘으셨어요? 10년 된 것 같네요. 진짜 이래 혼자 있다 혼자 돌아가신 분 잘래. 그 요즘엔 동사무소에서 그 장례식 해주잖아. 진짜 돌아삐겠네. 그렇다고 뭐 아무 여자를 만날 수는 없다니까. 나는 별로 이제 전혀 이제 가족 있어요. 부모님 있고 있어 다 따로 살아도 그 애들 있지 말아. 아 먼저 돌아가시겠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알 수 없네. 이게 무언가를 탁 사람이 좀 바뀌려고 하고 이러면 스스로 그거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옆에서 누군가들이 도와주더라도. 근데 일단 대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지금 삶에 그냥 안주하고 계시고 그냥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고 지금 뭐 누구 그 아니, 사람들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안 해야지 그러면. 하고 싶다. 그렇게 그럼. 사람하고 이 만나봤자 뭐 돈을 벌락해 봤자 자꾸 내한테 안 좋으면 돌아니 그게 쌓인 그러면 집에 네. 인터넷하고 내 다 있는데 만데 그래 왔냐고. 심심해서 왔다며. 예, 우리 심심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연아 그래요. 예? 나가세요.